저는 오늘의 판결이 실제적으로 인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로는 광화문하고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고 광화문에 참석한 사람이 그 다음날 코로나 걸릴 수도 없는 일인데 대법관 전원 판결부에서 그 광화문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다 되지 않는 일이고 또 지금까지 기독교에 많은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은 그만두는 사람들이 다음 달이면은 다른 대법관으로 다 교체가 새 사람이나 되는데 한 주간을 남겨놓고 동성애자들에게도 또 건강보험이 지불되도록 하는 이런 판결도 하고 예배에 대한 판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러가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갔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념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참혹한 심정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죄고 설교가 죄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방역 교회를 핍박한 가운데서 폐쇄시켜서 한국교회 1만 개 이상이 없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저는 상위법 헌법에 보장된 예배인데 하위 방역법으로 예배를 폐쇄한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제가 벌금 몇푼 내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 기도하면서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주재 13명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통고를 받고 저는 전 법무장관 김승규 장로님하고 통화할 때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일반 안건은 대법원 판사 3명이 하는데 중요한 이런 안건은 대법원장 주에서 전원 합의로 간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일에 바지 않으려면 기각했을 겁니다. 한국교회 살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 와도 대법원 판결에서 제가 무죄가 선고되면 한국교회 살린 역사에 있을 겁니다 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일 날 2시 판결은 기각이었습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우리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예배를 방역법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합법으로 판정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또 그런 방역,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서 한국교회 맘대로 핍박할 수 있고 예배를 저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는 정부에 의해서 중국 삼자교회 종교부에서 집요하듯이 한국교회가 그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헌법재판소에 제가 상소할 겁니다. 국민의 청원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그대로 정치 방해 맘대로 말살되는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방해가 아니고 뭡니까? 코로나 확진되면 일반 백화점에서는 2시간 동안에 소독하고 문 열게 만듭니다. 왜 교회만 유독 2주간 폐쇄합니까? 왜 불교는 그 당시 1,000명, 2,000명 모여도 가만두고 교회만 1만 명, 2만 명 들어간 예배당에 20명 방송료 들고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이 서울에서 거의 다 무릎 꿇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 정부가 잘못했다고 항의한 가운데서 정부가 한국교회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 상황인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잠잠했다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서가 아니고 헌법 보장 이전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죄 지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을 줬고 홍수 심판 끝나고 첫 번째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제사 드렸습니까? 제사 필요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다 만났어요. 죄 가운데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만든 것이 피 제사를 통해서 잠깐 만나준 것이 구약 제사를 십자가상의 주님이 다 이뤘다 완성함으로써 휘장에 지어서 예배로 바꿔야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나니 이때라 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인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 은혜, 사랑, 축복은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예배를 패스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설교를 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그 자유가 대한민국에 헌법 보장된 거 가지고 하위법, 방위법 갖고 교회를 폐쇄해갖고 한국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기 이상 폐쇄된 걸 정부가 보상하고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질병관리법에서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권이 바꿔졌고 대법원에서 당연히 예배의 자유를 인정을 판결 내릴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을 존경했는데 대법원장 이번에 제가 재판받아 갔을 때에 광주시에 코로나가 확진된 상황에서 교회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헌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 할 일입니까? 거의 전철에서 백화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서 확진이 나왔고 교회는 확진 하나도 안 나왔는데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 판사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여기서 한국교회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오게 되면 교회는 아무 없이 문 닫아야 됩니다. 왜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니까요. 예배는 죄라고요. 설교는 죄라고 판결이 나왔다니까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교회 대표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유독 우리 교회만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어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저는 나쁜 놈이 되고 죄인이 됩니다. 무죄를 못 받았고 유죄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는 죽어야 돼요. 함께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호소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하는 겁니다. 국민청원 5만 명 이상 서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수백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5만 명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띄울 텐데 유튜브에 여기에 동참하시면서 댓글 안에 저를 지지한다고 찬성 표시해 주시고 서명 나눠 주시면 이게 국민청원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냐 죽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졌습니다. 왜요? 이번 일을 통해서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하나 된 기회가 역사교회에서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교회를 쓰시고 있구나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우리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작년 4월부터 1년 몇 개월 동안 매일 하루 3번 예배드린 이유가 뭔가? 한국교회 본질을 해보게 된다. 종교개혁이 된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교당 교파를 초월하고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이게 동참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 된 기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 통일 되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한국교회로 저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